하다가 우연히 엿듣는 게 오버히어예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바스드랍. 얘가 도청하다 엿듣다예요. 엿듣다. 시험 문제는 이바스드랍하고 오버히어하고 잘 나옵니다. E, A, V, E, S. 이바스. 미안해. E, A, V, E, S. 이바스. 드라. 자, 그러면 이바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처마라고 하죠? 그죠? 처마. 처마가 이바스예요. E, V, E, A, V, E, S. 이바스입니다. 처마. 그런데 드랍이면 뭐가 떨어지네요? 비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이바스 드랍. 여기 누가 있어요? 비가 오니까 처마 밑에 있어야 될 거야. 비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처마 밑에 뭐가 떨어지니까 여기 딱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갱교하고요, 승인이하고요, 욕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게 이바스 드랍이에요. 됐죠? 처마 드랍. 이바스 드랍. 우리가 도청장치,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북한 애들이, 간첩들이 한국에 와서 도청장치 하잖아요. 그리고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도청장치를 딱 해놔서, 그리고 방 안에 들어와서 도청할 때 입을 쓰고 듣잖아요. 그쵸? 도청을 들을 때는 입을 쓰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을 쓰고 들어, 그래서 입을 쓰고 들어, 입을 쓰고 들어. 됐죠? 어. 입을 쓰고 들어. 입을 써. 들어. 입을 써들어. 입을 쓰고 들으라는 거 아니야? 입을 써들어 하면은 입을 쓰고 들어. 어.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바스 들어. 얘는 결표하고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입을 쓰고 들어. 이바스 들어. 오케이. 요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